어제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광주 지역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광주시가 3번 확진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과 또 마스크 5부제 사흘째인 오늘 광주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지 김우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영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경찰의 수사가 의뢰된 3번 확진자, 이 3번 확진자가 누구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누구인가요? 네, 광주 지역에서는 세 번째, 전국적으로는 126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입니다. 광주 신천지 신도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 방문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당시 함께 이동했던 두 명이 더 있는데요. 광주 4번과 6번 확진자입니다. 3번, 6번 확진자는 오늘까지 시설 격리고, 4번 확진자는 아직 빗고을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번 확진자는 광주 지역 첫 신천지 관련 확진자인데다 이분과 가까운 관계인 아내나 동료, 며칠 전 추가된 14번, 15번 확진자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광주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가 이렇게 수사까지 의뢰를 했다는 건 뭔가 3번 확진자에 대해서 미심쩍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 3번 확진자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게 된 걸까요? 네, 3번 확진자를 광주시가 수사 의뢰한 건 그분과 접촉한 이들이 추가 확진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광주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3번 확진자의 자가 격리 기간입니다. 3번 확진자가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서 집에 격리된 상태에서 외부인과 접촉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번 확진자가 신천지 전도사인 만큼 14번, 15번 확진자처럼 또 누군가와 성경 공부를 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뚜렷하게 파악된 정황은 3번 확진자가 자가 격리 때 외부 사람에게 음식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일회용 식기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보다 세밀한 조사를 위해 전문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경찰에 의뢰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가 격리 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최근 통과된 코로나 3법이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네, 이 마스크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요? 마스크 5부제가 전국에 도입이 된지 오늘로 사흘째이지 않습니까? 광주 지역의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네, 오늘은 먼저 5부제에 따라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로 끝나는 분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광주 지역 약국과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해 볼 텐데요. 5부제가 도입되면서 약국을 찾는 분들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줄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편차가 좀 있습니다. 서구 안에 있는 약국이라도 북적거리는 곳이 있는 반면 비교적 한가한 약국도 있습니다. 약국이 마스크를 드리는 시간이나 수량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바쁜 약국 한 곳을 예로 들면 어제는 10시 반쯤 약품과 함께 마스크를 들여왔는데 2시간 만에 전부 팔렸습니다. 하지만 정오쯤 전부 팔리기도 하는 약국이 있는 반면에 오후 늦게까지 마스크가 남아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약국에서 마스크가 남아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공적 마스크 정보 어플리케이션이 공개됐습니다. 10분 단위로 약국이 보유한 마스크를 알수 있는 앱인데요. 다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대략 어느 정도가 있는지만 알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마스크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먼저 우체국은 오늘 마스크 5부제를 도입했습니다. 약국처럼 한 명이 두 장씩 살수 있게 됐는데요. 농협 하나로마트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렇게 된다면 마스크 대란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마스크를 구매하러 가시기 전에 공적 마스크 정보 어플리케이션, 이 어플리케이션을 참고해서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주 지역 3번 확진자에 대해서 광주시가 수사를 의뢰한 배경과 또 마스크 5부제에 대한 분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우영 기자, 고맙습니다.